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 2명, 부합 2명, 하락 1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ISIC의 한규현 과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OC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KB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보합장에 파미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화솔루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더 오를까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이제 주도주로 좀 그 바뀌어야 어떤 시장에 대해서 랠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가지 또 봤을 때도 뭐 거시적인 부분은 뭐 바뀌는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선반영 뭐 상품이라든 주식 시장이 뭐 선반영 상품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바뀌는 부분이 먼저 주가 좀 반영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주가는 저는 상승 랠리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뭐 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뭐 꺾였다라고 뭐 확신은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시장에서의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도 어떤 전체적인 그 바스켓으로 종목들을 담는 것보다 종목별로 추려서 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뭐 9월에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9월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장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소 연구원님.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피 2500포인트가 어제 넘어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물가 지표가 이제 뭐 CPI, PPI 둘 다 이제 안도할 만큼의 수준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매크로 이벤트 같은 경우가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꼽자라고 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방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9월 FOMC에서 빅스텝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변수라고 하면 이 국채금리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채금리라는 것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나야지 어느 정도 진짜 바닥을 이제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막 9월 FOMC까지 조금 더 이제 연장이 되면서 지켜볼 만한 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시장을 이제 이끄는 것은 실적이 이제 2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적이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라는 것도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뭐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의 이제 뭐 수급을 끌어들일 만한 내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실적 반등이 조금 헐레벌떡 가파르게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업종이 뭐 IT 가전업종, 뭐 비철, 기계업종 등이 주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낙폭 과대에 의한 가격 매력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중심으로 종목을 보든 낙폭 과대로 종목을 보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시장이다. 현금 보유했던 종목들을 현금 보유를 이제 주식으로 바꿔볼 만한 시장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홀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리고 낙폭과대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차장님. 네, 앞서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좀 수혜주로 좀 많이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역시 대표적으로 가장 큰그 수혜 업종 이제 풍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태양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태양광 안에서도 전체 OCI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OCI는 간단합니다.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뭐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생산량이 정상화됐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 중국 쪽에서의 폴리실리콘 업체들, 뭐 제조 업체들이 어떤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죠. 뭐 정기 보수 기간도 있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폴리실리콘의 생산은 제한된 상태에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그리고 지금 그 OCI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이그 정기 보수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화물 연대 파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산량이 좀 차질을 빚었던 2분기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하반기 때는 이 부분 정산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 P와 Q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뭐 태양광 또 풍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으로 봤을 때 항상 가격 이 올라갔을 때 실적과 가장 연동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OCI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OCI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코너 시작 때 다섯 명의 전망치를 말씀드릴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주로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저도 막 같은 논리입니다.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국 이제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도 이제 대표적인 국내 태양광 관련주고, 미국 내에 한 1.7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논리는 똑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결국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IRA 법안에서 이제 조달하는 자금의 한50% 정도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는 뭐 전기차 세액 공제라든지 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이제 배터리 제조사 이런 부분으로 투자가 되겠지만은 결국에 핵심이라는 것은 IRA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가속화된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러시아 사태 이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에너지로서의 이제 전환이라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 된다는 것이고요.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중심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석탄, 풍력, 원전 대비했을 때 이제 뭐 설치 기간이라든지 발전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하나 솔루션에 대해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업체들 인기가 좋네요. 한화 솔루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